이 각본에는 세 개가 있다. 중생도가 우리 육도 도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 3단계를요, 이렇게도 설명해 볼게요.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입니다. 초중, 고등과정. 그래서요, 초등과정은요, 중생도는요, 탐진치의 중생심 가지고 살아가는 도고요. 소승도는 출리심. 요 중생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탐진치를 벗어나겠다는 또 그것도 욕심이죠. 그것도 탐진치예요. 아무튼 이 출리심을 갖고 닦는 도고, 보리심, 양심이죠. 양심을 가지고, 육바라밀의 양심을 가지고 닦는 데가 이제 대승도죠. 저는 초등과정이 지금 부실하다라는 걸 심하게 느낍니다. 인간은 모순된 존재고 탐진치 덩어리라는 걸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용도 없이 바로 탐진치를 벗어나겠다든가, 육바라밀을 잘해야지로 바로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이 육바라밀도요, 원래 진흙탕에서 꽃을 피잖아요. 이 진흙이 탐진치 아닙니까? 중생심. 여기에 연꽃 피는 건데, 진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데, 연꽃만 피겠다고 덤비니, 이상하잖아요. 진흙의 모순성을 이해 못하고, 이쁜 연꽃만 피고 싶어 하고요. 그것만 보고 싶어요. 이게 되나요? 그래서, 요 3단계부터 정확히 알아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요. 초중고 과정이라는 게요,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 중생도는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요게 여기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원만한 인격의 기초를 닦으셔야 됩니다. 중생살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만한 인격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고에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에고가 지금 탐진치의 중생심인데, 탐진치에 지금 제대로 적응이 되셨나요? 탐진치 적응도 안 됐는데, 탐진치 버리자고부터 도를 자꾸 닦으시고, 버리자는 주장부터 접하시면 공부가 꼬예요. 에고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만한 인격의 기초는요, 이미 중생도에 들어 있습니다. 중생들끼리 서로 어우러져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안에, 거기에서 이 인격의 기초를 닦아야 되고요. 거기에 사실 답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나도 탐진치 안에 답이 있다니 뭔 소리냐? 나도 탐욕 부려야 돼요. 여러분도 탐욕 부려야 돼요. 서로 탐욕을 부려야 되죠. 이 사바세계에서. 각자 자기 탐욕을 부리려다 보면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중생심 있는 곳에는요, 보리심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심을 충분히 잘 겪어야 어디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서로 뭐가 힘들고 탐진치가 어떤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부터 정확히 알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우리도 양심 없는, 보리심 없는 중생은 없기 때문에, 참나 없는 중생은 없기 때문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기초가 드러나요. 거기서 탐진치가 충돌할 때그 분쟁을 조절하려다 보니까 탐진치라는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양심이고 보리심입니다. 중생도 차원에서 보면요. 그래서 원만한 인격의 기초를 탐진치 적응하는 과정에서 탐진치, 서로의 탐진치를 잘 조정하는 보리심까지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의 기초가 닦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뭐다? 탐진치가 이 보리심, 육바라밀의 보리심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중생도일 뿐이지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아예 없다가 아니에요. 요게 주다라는 거예요. 출리심이 주라고 해서 여기 중생심 없는 거 아닙니다. 보리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 골고루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중생심이 제일 세다. 그래서 이 탐진치가 이 보리심보다 훨씬 세다. 출리심보다도 훨씬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참나가 탐진치나 중생심이나 보리심보다 훨씬 세다. 참나에 접속하려는 마음이 출리심이죠. 그러니까 출리심이 훨씬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참나가 탐진치보다, 그리고 보리심보다, 즉, 육바라밀의 보리심보다 훨씬 세게 작용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는 이 참나 접속이 목표입니다. 참나 접속을 추구합니다. 참나 접속, 그래서 참나 안주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고 적응 노력이 아니고요, 참나 적응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소승도가요,
뭐 엄청나게 난 소승 철학을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소승도가 아니고 몰라 열심히 할 때가 소승도입니다. 육바라밀 양심 공부보다 참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소승도입니다,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소승은. 그러니까 막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다만 탐진치 연구한 다음에 이제 참나 접속을 해서 참나랑 탐진치랑은 또 다른. 자, 보세요. 중생도에서 지금 아까 예수님 얘기도 있었지만 중생도에서 뭘 배우면 돼요? 예수님이 볼때 중생들은 뭘 배우면 돼요? 자신의 탐진치에 솔직해지기. 자기 안에 있는 이 모순성, 탐진치의 모순성에 솔직해지고요. 이걸 양심으로 어떻게든 이 양심으로요.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의 모순을 수용하고, 모수박영 아니에요, 이게? 모순을 수용하고 양심으로 경영하려고 나름 얘는 쓰는데 안 되는 상태. 왜? 참나의 도움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양심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 출리심을 거쳐서 참나 접속을 해야 돼요, 이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성령입니다. 성령 만나야 돼요. 아, 내 에고로는 풀수 없는 문제구나. 애초에 모순이구나. 모순인데 답은 양심밖에 없는데 양심까지 쓰려니 더 모순에 빠져요. 이 모수박영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모수박영입니다, 중생들은. 그래서 참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탐진치보다 육바라밀 양심보다 참나를 더 중시하게 되면서 참나에 적응하는 시기를 갖춥니다. 여기는 에고에 적응했다면 참나에 적응. 그러니까 이때 소승도에 원만한 인격을 기대하면 되겠어요? 될 리가 있나요? 지금 이 에고에 충실한 중생도, 참나에 충실한 소승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승도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종합을 해야죠. 삼박자. 정반합, 음양합, 이런 것처럼. 자, 에고와 참나에 콜라보가 있어야죠. 협업. 협업이 있어야 됩니다. 콜라보, 협업. 에고와 참나의 협업이 이때는 이제 중요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원만 인격을 완성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승도가 원만하지 않아요, 인격이. 그런데 봐줘야 돼요. 왜? 참나 만나느라고 그래요. 참나, 이제 성령을 만났고 참나를 만나서 제정신이겠어요? 참나 성령에 익숙해지느라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그래서 봉쇄도 하고, 이제 막 동굴에도 들어가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목표라고 해버리면, 이 중생도, 소승도, 대승도의 자연스러운 초중고에서 벗어나서, 이 중학교 과정까지가 끝이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사상입니다만, 이 단계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는. 그리고 이 소승도를 넓게 보세요. 참나와 친해져가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친해져가는 시간. 여기서 이게, 그리고 참나가 제일 컸고, 여기 탐진치가 제일 컸다면, 육바라밀이나 참나에 대한 마음보다 이쪽에 오면 뭐가 제일 클까요? 이제 육바라밀의 보리심이 탐진치보다도 출리심보다도 더큰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제 원만한 인격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에고가 성장, 보세요. 우리가 중2병 하니까 중2 가지고 넣어볼게요. 제가 소승도는 중2라고 한 번씩 하잖아요. 너무 절묘하게 맞지 않아요? 중2 상태. 초등학교 때 에고가 성장해요. 에고의 성장을 통해서 인격 기초가 마련됩니다. 소승도가 되면, 중학교 되면, 특히 중2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에고가 팽창합니다. 에고가 팽창해. 내가 막 우주의 전부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사물이 왜곡돼서 보여. 세상이 왜곡돼서 보여요. 여기는 이제 세상 막 탐구, 에고 막 성장이고요. 여기는 세상 왜곡, 에고 왜곡, 에고 팽창이나 왜곡. 여기는요, 에고가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자명해집니다. 3단계로 이해해 보세요. 어떠세요? 도움 되세요? 제가 요 얘기를 오늘 왜 드리고 싶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요한경은 아닌데 노안 때문에 다초점 렌즈를 오늘 맞췄거든요. 그래서 딱 해봤는데 적응을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시야에 따라서 지금 렌즈가 다르게 굴절을 하니까 앞을 볼 때는 괜찮다가 밑을 보면 어지럽고, 이제 밑을 보다가 위를 보면 어지럽고, 막 이래요. 그러다 제가 이걸 느꼈어요. 보세요. 탐진치만 갖고 살 때는 탐진치가 그냥 적응됐어요. 이게 맨눈으로 자꾸 훈련해 본 겁니다. 시력이 떨어져 가는데, 노안이 왔는데 맨눈으로 훈련한다고 답은 안 나오죠. 하다가 이제 결국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참나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안경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 적응 기간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제대로 사물이 안 보이고 왜곡돼 보이고, 하지만 이 환경에 적응은 해야 됩니다. 세상에 왜곡돼 보이고 있고 인격이 원만하지 못해도 참나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소승도는. 그러니까 봐줘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사물이 정확히 보이고 적응될 때가 오겠죠. 그럼 이제 안경이 제2의 눈이 돼서 도와주겠죠. 참나와 에고가 이제 환상의 콜라보를 펼치겠죠. 어떠세요? 요 예가 생각났다니까요. 오늘 제가 직접 겪고 중생도부터 다져야겠죠. 탐진치가 모순이라는 걸 언제 알아야 돼요? 중생도에서 먼저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노안이 오면 내 뜻대로 안 돼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양심을 빌려오고 율법을 빌려오고 합니다. 이때 보통 율법으로 통제해요. 이때 양심이라는 건요, 성령에 기반한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 양심 대체 용품이 슈퍼에고가 뭘 가지고 양심이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율법, 모수, 법경 이런 겁니다. 통제가 되나요? 된다고 하면 더 위험해요. 바리새파처럼 난 율법으로 통제되는데, 그럼 더 위험해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통제가 된다고? 넌 하느님보다 대단하다. 예수님보다 대단하다.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겨우 통제하시는데 너는 성령의 인도도 없이 된다고? 율법이?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성령에만 빠져가지고 성령 찬양만 하고 봉쇄하고 막 피정 들어가고 세상에 안 나오려고 출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 때도요, 중생들을 한 단계 위로 점프시키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대승도로 못 가르치고 소승도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원래 대승도 가르치고 싶은데 너희가 이해 못할 것 같고 어지러울 것 같아서 막 미칠 것 같아서 내가 일단 소승도부터 가르친 거다. 일단 열반부터 알아야죠. 청정광명심부터 알아야죠. 그러니까 청정광명심과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을 쓰신 거예요. 힌두교에서 가져온 방편이죠. 청정광명심만 만나면 윤회 끝이야. 너 이제 고민 끝이야. 윤회 끝이야. 참나 만났잖아. 열반 만났잖아. 이제 윤회 끝이야. 이것만 붙잡고 있어. 이것만 붙잡으면 윤회 끝난다고 해야 목숨 다해서 붙잡죠. 그래서 열심히 부처님 말씀 듣고 이제 윤회 끝났다고 믿고 청정광명심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열반만. 그랬더니 법화경에서 어때요? 부처님이 오시더니, 다시 오시더니, 얘들아, 내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그 방편이었어. 니네 다시 안 태어난다 이딴 말 하면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내 몸은 끝, 이제 최후의 몸이니 난 다시 윤회 안 하니 이딴 소리 하면 내 제자 아니야. 너희들은 부처 될 때까지, 더 원만한 인격을 이룰 때까지 끝없이 닦아가야 돼. 이제 공부 시작이야. 요 얘기해 준 게 법화경입니다. 화엄경이고 유마경입니다. 대승불교 3대 경전이죠. 다 이 얘기합니다. 유마경도 뭐예요? 중생도도 버리지 말고 열반도 버리지 말고. 근데 소승도처럼 열반에 집중하되 열반에 머물진 말고, 중생들처럼 생사 속에서 살아가되 이 탐진치의 세계의 모순 속에 살아가되 모순을 잘 경영해야 된다. 요게 보살도다. 재밌죠? 예, 3단계 학습법입니다. 초등과정에 소시오 금쪽이도 있을 거고 중등과정에 중2병 소승 잘 맞네요. 소승도까지만 닦다가는 소시오패스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인격이 원만하게 닦인 게 아니라서 그래요. 소승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가 아니라 공부 과정에 불과하니까 거기서 멈추면, 이 3단계 학습법에서 2단계에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펜 보살 입장에서 2단계까지 하시다 마시면요, 이거 안 하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3단계까지 꼭 가시기를 권합니다. 흑화한 중2는 무섭다. 그렇죠? 중2병은 당연히 겪는 거지만, 그러니까 심한 중2병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2병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심한 거는요, 뭐 우울증에 뭔가 심각한 병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통으로서의 뭐 중2병은요, 에고가 많이 컸다는 얘기예요. 에고가 팽창했다는 얘기거든요. 부처님은 이거예요. 진짜 내가 고등학교 가자고 안 할게. 중학교만 가자. 진짜 공부 더 해야 돼요. 중학교만 가자. 딱 했더니 법화경에서 오셔서, 이제 너네 중학생 아니냐? 고등학교는 가야지. 이왕 이럴 거면 이제 대학도 포함해서 하세요. 고등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고등과정. 초중고에서 이 고를 고등과정이라고 보시고, 당연히 야 중학교가 아깝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거죠. 중생이
분명히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만 가면 된다고 했는데 공부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야, 중학교 아깝지 않냐? 남들은 봐봐, 초등학생이야. 넌 무려 중학생이야. 고등학교까지만 가자. 이런 거죠. 오늘 센거 선물 드렸습니다. 요것만 곱씹으시면요. 각본이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각본과 모순론이 다또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떤 각본일까요? 중생도, 소승도, 보살도. 난 나의 각본, 나의 배역은 뭘까요? 그리고 내 배역에 따라 내가 직면하는 내 삶의 모순은 뭘까요? 어떤 모순에 있을까요? 탐진체를 가장 중시하는 모순일까요? 참나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걸 뒤로 해야 되는 모순일까요? 또이 양대 모순, 중생심과 참나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 모순일까요? 각각의 모순이 다릅니다. 중생의 모순, 보살의 모순, 소승의 모순이 또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길은요, 중생도만 가지면 재미없죠. 중생도를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보살을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중생도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강의 중생도를 해보자고요. 그냥 중생도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중생인데 보세요. 탐진치가 난 제일 큰것 같아요. 그럼 중생 맞아요. 그런데 자, 중생도 중생 나름인 게요. 참나도 알수 있어요, 중생이. 양심도 알수 있어요. 탐진치가 제일 커서 중생인 겁니다. 내가 탐진치가 너무 커서 공부 못 하겠어요.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 딱 맞춰 오셨어요. 저희는 소승도 하는 데도 아니고요. 보살만 키우는 데가 아닙니다. 중생을 보살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승도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중생에서 바로 보살로, 바로 중학과정을요, 단축시키면서 고등과정으로 바로 갈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튼튼한 중생, 동급 최강의 중생이 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탐진치의 모순성을 온몸으로 껴안되 참나각성, 참나적속도 꾸준히 해가는, 참나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중생도 참나 만날 수 있어요. 꾸준히 참나 접속을 해가세요. 참나에만 아직 올인하지 마시고 참나 접속도 꾸준히 해가시되 하루에 일정 시간 참나만을 위한 시간을 마련해서 소승 느낌도 가져가세요. 그러고 하루에 양심성찰, 중요한 사안들, 모든 일은 할순 없죠. 하루에 한두 건이라도 중요한 사안, 느낌 쎄한 사안은 그 되게 그 결과가 중요한 사안은 양심성찰 해가지고 보살, 육남매 출동해가지고 보살의 맛도 내세요.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시고, 정신 차린 중생이 되자랄까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중생이 되셔서, 정신 차리고 살다가 참나도 한번 깊게 만나시고, 일정 시간 내서 참나만을 위한 시간도 하루에 그 치팅데이처럼 참나만을 위한 시간 두세요. 그리고 육남매를 총출동해서 양심적으로 탐진치를 조율해보는 시간도 가지세요. 이렇게 두루 가지시면서 멋진 건강한 중생이 되세요. 어떠세요? 이 튼튼한 중생도가 갖춰지면 소승도, 보살도 다 아마 길이 확 열릴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중생반이 초등과정이 지금 부실하다는 심각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중생들이 왜 이렇게 보살도를 못 닦나? 저를 포함해서 뭐가 문제인가? 탐진치에 대한 건강한 이해부터 부족하다. 탐진치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참나를 통해서 육남매의 육바라밀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게 총체적인 하나의 과정인데, 초중고 나눴지만 사실 한 덩어리죠. 하나의 과정인데,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생초 과정에서 튼튼하게 탐진치와 참나각성과 양심공부, 거기다가 우린 특별 비법인 호흡 수련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주면서 탐진치 수용하면서 양심으로 탐진치 경영법도 배우면서 그 이전에 참나각성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근원적인 양심, 세상에서 제시하는 율법이나 계율, 규칙이 아닌 내면의 근원적인 양심, 성령의 목소리로서 양심을 끌어내는 이 모든 것들을 중생 과정에서 충분하게 익히는 걸 돕는 거를 먼저 목표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중생 초등학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지금 막 나 한 고등학생 아닌가 하시던 분들 마음 비우시고 일단 초등학교 과정 알차게 공부하면서 중등 고등 과정으로 진학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익학당이라는 이 거대 학원이 있습니다. 초, 중, 고 개념을 도입했을 때 중생, 초, 우리는 소승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보세요. 여기 중생도 이미 일반 중생은 아니에요. 이 중생도요. 선수학습을 하는 중생입니다. 선수학습 해가지고요. 뭘 배우냐. 이 중고에 배울 걸 다 배워야 돼요. 즉 참나와 양심을 다 배웁니다. 참나 각성하는 법, 양심 성찰하는 법 배운 중생이죠. 그러니까 이 중생도 탐진치, 중생심 플러스 예, 출리심이죠. 몰라 해가지고 세상을 초월해서 참나 만나겠다는 출리심 플러스 양심 공부, 보리심. 그런데 이 출리심이 너무 소승적이니까 이 출리심을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쓸 거예요. 보리심을 펼치는 게 양심이고요. 이 보리심의 본체가 참나 아닌가요? 그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리심은 참나 접속이거든요. 참나 접속하겠다는 마음이니까 이 참나가 사실은 보리심이다. 보리심을 만나려는 겁니다. 그리고 탐진치와 보리심 만나려는 참나 만나려는 수행 양심을 성찰해서 펼치는 수행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중을요 소승이라는 이름이 저희는 홍익학당은 대승학당이거든요. 그래서 보살학당이고 군자학당입니다. 군자선비학당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적이죠. 그래서 여기를 참나중이라고 할게요. 여기 고등학교는 양심고 됐죠? 우리 이제 소승 개념을요 폐지하고 이 그 개념은 가져오되 소승성의 문제점을 폐지하고 그냥 탐진치 배척을 안 할 거거든요. 저희는 참나 중에서는요 이 중에 출리심 참나를 만나겠다. 참나가 사실은 양심의 본체니까 결국 이것도 보리심 만나겠다는 거예요. 보리심의 본체를 만나겠다는 공부고 출리심 플러스 보리심 공부는 이제 보리심의 작용을 펼치겠다. 육바라밀을 이 땅에 펼치겠다. 이런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탐진치, 중생심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어느 과정에서건 탐진치를 베이스로 할 겁니다. 따라서 이게 대승학당이라는 게 되고요. 중생성, 탐진치를 절대 배제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중생초에서 벌써 탐진치 존중하되 탐진치를 잘 관리하려면 욕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면 양심이 필수다. 그래서 양심 각성과 양심 성찰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참나 중학교도 사실은 양심 각성이에요. 양심 실천을 전적으로 닦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보리심을 최고로 치되 꼭 중생심과 예, 참나 각성, 출리심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가 보리심이란 거고 양심을 펼치는 것을 중시하겠다. 출리심은 양심의 본체인 참나를 만나는 걸 중시하겠다. 중생초에서는 탐진치에 대한 이해를 제일 중시하겠다. 일단 기초가 탐진치의 건전한 수용이니까 요 개념으로 접근해서 홍익학원을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럼 홍익학당에서 지금 하는 코스로 볼 때는요 중생초는 뭐에 해당될까요? 9급 9급인데요 문사까지 가면 홍익보살 되지 않나요? 자 벌써 우리는 중생이 보살이다 해요. 홍익보살 과정, 신사문사 홍익보살 과정을 아울러서 중생초 과정으로 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홍익보살 과정 들어오시면 이제 제대로 이제 초등학교 오신 거예요. 신사문사는 신사는 어린이집 뭐 이럴까요? 문사는 유치원. 홍익보살 과정은 중생초 초등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참나중학교는요 이제 학사부터 이제 정사까지 쭉 참나에 올인할 때잖아요. 참나에 좀 더 올인할 때. 그러니까 소승은 아니에요. 이제 소승성은 빼버렸어요. 예. 참나 각성에 더 비중을 둘 뿐이지 탐진치 배척 안 해요. 예. 그리고 항상 양심 성찰도 같이 공부해요. 그리고 이제 정사 이상부터는 양심고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생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좀 강조될 거라는 거죠. 저희 학당 과정에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저희가 항상 저희 중생심에 대하는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거 아닌가요? 그게 뭐라고요? 치킨이 뭐라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다 그럴 순 없지만 기본적 자세가 탐진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본능,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그 모순된 본능에 대해서 좀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이 모순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에고의 모순성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게 자기 타고난 통제하기 힘든 본능을요, 우리는 회피하려고 그래요. 통제가 안 되니까. 하지만 그게 에고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참나와 이 양심으로 우리가 우리 이 중생심을 관리하고 경영할 수는 있어요. 통제라면 통제지만 에고식,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하는 통제가 아니라 결을 읽어내면서 하는 지혜로운 통제, 지혜로운 경영. 요게 맛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참나 모르고 양심 성찰 안 하고 될 리가 없잖아요.